이번 말, 썸 타는 남자가 있어요. 네. 아,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좀. 네. 뭐? 아니, 이 남자가, 저 좋아하는 것 같은데, 저희 사이가 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해요. 제가 얘기 좀 들어보세요. 뭐라도 말하면 좋겠어. 그래도 나를 좋겠어. 바라고 바라서 사랑이 나라면 그러면 난 좋겠어. 오래도 바라는 이 맘을 죽으면 내일도 연다면 내 삶을 피하는 게내리 꽃처럼 너에게 너에게 있어줄 텐데. 난 네가 웃을 때가 좋아. 난 네가 곁에 오면 좋아. 하지만 나에겐 확신이 없는 걸. 소중한 너라서 난 신주 갖고 싶은 거구나. 이 남자 말 믿어도 될까요? 그래도 말하면 좋겠어. 이러다 말할 수 있겠어. 서로가 바람 보다 끝내면 그보다 슬픈 게 어딨어. 만약에 내가 너라면 소중한 사람이 나라면 난 하루도 못 참고 나에게 다가와 문화를 꼭 안았을 거야. 아직 얘기해요. 네가 화낼 때가 좋아. 난 네가 이럴 때 귀여워. 하지만 우리가 연인이 된다면 가장 가깝거나 가장 먼 사이가 돼버리잖아. 우리 서로 다른 향 기억이 공통점이 하나 없는 이야기. 우리 둘의 끝이 없는 말장난. 이제 그만 끝내고픈 말장난. 하지만 서로 좋아하기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말장난.